13일체 이승기. 축하드립니다. 예. 이승기 씨가 SBS 연예 대상의 대상을 차지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예, 13일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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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승석 씨도 후배를 꼭 해드립니다. 예. 예. 자, 우리 신동엽 씨도 예. 후배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군 전역 후에 처음으로 네. 예, SBS와 함께 아, 이렇게 13일체를 선택이 됐는데 아, 이렇게 또 대상까지 받게 됐네요.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남부부장님 꼭 안아주셨어요. 예. 자, 우리 이승기 씨 정말 한 해 동안 13일체 정말 열심히 맞습니다. 해주셔서 예. 네, 대상까지 네. 큰 웃음도 있었고 감동도 네. 있었죠. 13일체 오늘 축제입니다. 왜냐면 또 네. 최우수상도 또 우리 양세형 씨가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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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육성대 씨 동생들 이상윤 씨도 상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모두 네. 상을 받으셨어요. 오늘 모두가 상을 아, 받은 13일체네요. 아, 있었네요. 네, 시상사 부탁드립니다. 예, 아, 제가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놀래가지고요. 지금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갑자기 속이 약간 울렁거려서 아, 뭐라고. 말해서 뛰어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냥 막상 막연하게 어렸을 때 그냥 꿈꾸던 이런 상을 큰 상을 받아드니까 꿈은 꾸는 순간이 가장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상 이 대상이라는 무게를 딱 느끼니까 좀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 조금 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상은 정말 제 능력으로 받는 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앞에 계신 우리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정말 존경하는 재석이 형님, 동엽이 형님 그리고 여기 계신 또 많은 선후배님들 그리고 또 TV로 어디선가 보고 계실 강호동 선배님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곁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어깨 넘어 배우고 같이 방송하면서 배웠던 어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많은 단단한 굳은 살이 배기게 해주시지 않았나 그 가르침으로 제가 또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지 않았나 아주 너무 좋은 선배들 옆에서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은 정말 제 능력이 아니라 집사부 일체 출연해 주셨던 우리 정말 최고의 사부님들 그분들의 살아오신 어떤 연륜, 삶의 철학, 신념이 모두 담겨서 우리 집사부 일체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다 담겨 있는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독 대상이 처음이라서요. 연말 연시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수상 소감 여유롭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맡아준 저의 동료이자 정말 친구이자 존경하는 메인 PD 우리 이세영 PD 네, 너무 고맙습니다. 방송이 매번 나갈 때마다 한 주 한 주 정말 일요일에 교회에서 회개하듯이 한두 시간씩 꼭 통화하면서 우리 녹화가 이번에는 뭐가 아쉬웠고 어떤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 귀찮은 전화를 진심으로 받아주고 또 개선해준 우리 이세영 PD에게 진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